궁금한 게 이제 혓바닥 종합격 투기면은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건가요? 말싸움이 아닙니다. 네. 말싸움이 아니고요. 썰 스포츠라고 해서 새치어를 잘 놀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겠지만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라든가 단어라든가 표정,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말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성의 이야기꾼을 뽑는 것입니다. 뭐 감동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좀 약간 자극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코믹도 있고요. 네. 멜로, 호러, 미스테리.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르 이야기 중에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펼쳐져야 되고요. 또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. 저희 프로는 절단 신공. 절단 신공? 잠시만요. 네. 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절단 신공이라고 하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? 좀 무섭죠. 않아요? 너무 센데요. 네. 이 장도현 씨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. 요즘 절단 신공. 네, 나이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있죠. 예, 뭐 마이너스 인생이니까. 아,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, 예. 아무래도 절단 신공. 예, 죄송합니다. 썸을 냈네요. 예, 절단 신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에 웹툰이라든가 1일 연속 같은 거 보면 얼굴 클로즈업 되면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끝나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쳐버리거든요. 너무 궁금해. 빨리 자야 돼요. 네. 다음 날로 하루가 돼요. 빨리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. 네. 이게 절단 신공입니다. 아, 딱 궁금할 때 끊어버리는. 딱 끊어버리고 다음 말을 이렇게 해버리잖아. 아하. 기술이네, 기술. 너무 짜증나죠. 네. 하지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절단 신공을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. 이기지 못한 분의 이야기는 끝까지 못 듣는 건가요? 그치. 탈락한 사람의 뒷이야기 영원히 못 듣습니다. 어머나 어머나. 너무 잔인한데요. 영원히 못 들어요. 절대 안 들려드리겠습니다. 돈을 내도 안 되나요? 아 그건 고려해볼게요. 아 또. 아 투표를 진짜 신중해야겠네요 그러면. 투표를 신중하게 해야 돼.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.